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이 북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 내부 혁명 조직들을 지원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대충격이었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지인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저는 썩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이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당시 탄핵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북한 김정은 잡을 수 있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월간조선이 특종으로 북한판 12.6을 계획한 북한 내부 혁명 조직과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 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북한판 12.6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려던 조직, 소위 혁명 조직들의 일원, 그 당사자의 이름은 김성일. 김성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만큼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익명 으로라도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북한 내부 자유민주주의 세력 전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월간 조선을 통해 자신과 혁명 조직 일원이 주고받은 메신저 편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통이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혁명 조직원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이 조직원과 2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혁명 조직원의 이야기를 믿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나름의 검증을 통해 혁명 조직원이 북한 엘리트 중 한 명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키가 조금 더 컸어도 호위사령부에 차출됐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북한 호위사령부는 집안 배경 등 신분이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 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위사령부에 선발되는 인력들 대부분 북한에서 최고의 신체 능력과 호신술, 사격술, 충성심 등으로 엄선된 자들입니다. 선발 과정은 충성심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위사령부 출신 자녀만 다니는 평양 미산 고등중학교 졸업생 위주로 뽑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신체 능력과 집안 배경 등 신분이 철저히 검증된 청소년들에 한해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특별 관리를 하는 등 그 선발 과정이 매우 정밀합니다.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의 책임자 김정일의 최측근. 이 소식통이 말한 바로는 이 혁명 조직의 장은 책임자는 김정일에게 150평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입니다. 또 혁명 조직 요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포진돼 있었습니다. 소식통은 나와 연락을 취한 혁명 조직원은 혁명 조직은 최고 엘리트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을 아주 우습게 봤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방형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집권 내내 핵, 미사일 도발, 잔인한 측근 처형 등의 행태를 보면서 레짐 체인지밖에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는 혁명조직 1호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미국 CIA와 연결, 앉는 자리에 소량만 묻혀놔도 1년 안에 죽는 물질을 얻어 암살할 계획인 것 같았다라며 새로운 지도자가 또 독재를 하더라도 그건 개발 독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격화된 독재보다 낫다라면서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가 통일을 이루면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월 영국으로 망명한 한국군 대령급에 해당하는 50대 후반 강모 대자도 혁명 조직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강모 대자는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반석은 김형직과 결혼해 대동강 하류 부근 만경대에서 1912년 김일성이를 낳았습니다. 북한은 강반석이 일제강점기에 반일분여회를 조직하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강반석 혁명유자녀 학원을 비롯해 학교와 타가서 중에도 강반석의 이름이 붙은 것이 많습니다. 강대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을 북한과 연결시키는데 대한 물밑 작업도 담당을 했습니다. 강 대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2월 25일 북한 해커들의 거점인 중국 선양의 한 호텔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 실보산 호텔, 현 충푸 국제 호텔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탐국 성원들을 총 지휘한 강모 씨가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라면서 도주 당시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강 대자를 죽이기 위해 직접 공작원 10명을 파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 대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백두혈통을 수호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국정원 김정은 암살 계획한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 당시 국가정보원도 북한 내부에 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인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파트의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이라며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두고두고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원이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자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 지도자 교체를 목표로 하는 혁명 조직을 지원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지원이 끊기고 조직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정도의 내용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라며 다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정원이 북한 내 혁명 세력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원해 주었을 것이다.
이럴 때 쓰라고 국정원 특활비가 특별활동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핵심 인사도 국정원이 북한 내 혁명 조직을 지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보 당국 수장이 예상이 아닌 확신을 가졌던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 조직의 리더십 체인지 작전 실패. 앞서 언급했듯 북한 내의 혁명 조직의 리더십 체인지 지도자 교체는 실패했습니다. 김정은 암살을 계획한 혁명 조직 일원, 북한에서는 김성일이라고 이름을 공개. 일원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 때 졸았다는 이유로 군 간부를 죽이는 북한 내부 상황을 봤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바로 죽였든지 아니면 살려뒀다가 활용할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등지에 보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들만은 살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한 번은 형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살려고 혁명운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 폭탄 역할을 해서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너 죽으면 마누라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형님 저도 그게 걱정인데 마누라야 이혼하면 되지만 하나뿐인 자식은 마음에 걸립니다. 형님이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서울에서 키울 테니 지금이라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 웃으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점 누군지 대략 아시겠죠? 북한이 삭제한 우리 민족끼리 논평 입수해 보니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2017년 6월 7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연재한 천인 공노할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혁명 조직의 리더십 체인지 지도자 교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증발한 상태입니다. 월간 조선은 해커의 도움을 받아 당시 글을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선전선동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혁명조직 일원과의 관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합니다. 북한식 표기 수정 없이 공개합니다. 첫 번째, 2015년 4월 국정원 팀장 한간호문 김성일에게 북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자면 폭탄 공격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은밀한 방법을 생각해보라. 첫째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인체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놓아도 일정한 시간 방사선을 받으면 몇 달 지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내이든 야외이든 최고 수뇌부가 앉거나 지나갈 수 있는 위치에 방사선 물질을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 둘째로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 독성 물질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면 일반 독성 물질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세포를 파괴한다. 결국 사람의 노화가 급속으로 촉진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다. 두 가지 물질이 모두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년 혹은 6개월 혹은 1년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 치료는 불가능하며 치명적이다. 그러니 그런 방향에서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령을 주었다. 두 번째, 2015년 9월 국정원 한모놈은 김성일이 평양에 들어가 최고 수뇌부에 대한
테러 및 암살에 성공하는 경우 그의 아들을 남조선으로 빼돌릴 때 대한 문제를 모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6일 김성일이 귀국하기에 앞서 수뇌부 제거 작전과 관련하여 국정원 측에서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담보를 주고 차후 접선 방법에 대하여 약속하였다. 셋째, 2016년 1월 6일에는 새해에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 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테러 장비와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 연락 거점을 꾸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뇌부 제거라고 하지 않고 토끼 사육으로 표현한다는 등 지령을 주었으며 1월 7일에 다시 수뇌부 제거라는 표현을 헤어 사육, 머리 사육, 헤어 사육, 후계자, 계승자, 육체를 죽인다로 할 때 대하여 모의하였다. 국정원의 한 팀장놈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수뇌부 제거 작전을 위한 비밀 조직을 내오는 문제와 아주 미세하고 색도 냄새도 없는 극독성 생화학 물질의 극소량을 행사장의 의자나 책상, 문, 손잡이에 뿌려 그곳과 접촉하게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테러 방안들을 김성일 놈과 여러 차례 모의하였다. 5월에는 생화학 물질 분무기를 랭 온풍기에 은닉시켜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 수뇌부의 음성에 의하여 동작시키는 음성인식 스위치에 의한 테러 음모와 이 폴로니움이라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살 방법을 모의하였다. 넷째, 2016년 6월 16일과 21일 괴뢰 국정원 팀장 한모놈은 김성일에게 수뇌부 제거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파견 근로자의 이 부침짐을 이용하여 5만 US 달러의 공작금을 지불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 주위의 비밀 조직의 성원을 꼭 박아 놓을 때 대한 지령을 주었다. 련이어 8월 12일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시급히 물색하며 행사가 자주 진행되는 곳의 주변 환경과 감시 실태, 행사 질서 등 생화학 물질 테러와 관련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국정원에서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수뇌부 제거와 관련한 가장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될수록 보다 많은 자료를 보내라. 그리고 해외 연락 거점을 끌이는 문제는 수뇌부 제거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자금의 안전한 반입 통로와 비밀 조직의 활동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빨리 다그치라고 독촉하였다. 다섯째, 괴뢰 국정원 한 팀장 놈은 12월 5일과 6일, 9일과 11일, 18일, 19일, 26일, 31일 등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밀 조직 성원들을 귀합하는 문제, 해외 연락 거점을 꾸리는 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령을 주면서 테러 및 암살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여섯째, 괴뢰 국정원 놈들이 김성일에게 보낸 지령문 내용의 일부만 보자. 2017년 4월 4일 최고 수뇌부가 자주 이용하는 고정 행사장을 관리하는 단위에 입직할 테러 및 암살 실행 담당자의 입직 동향을 상세히 보고할 것. 2017년 4월 7일 미중앙정보국도 인간의 욕구와 심리 상태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포섭을 추진하니 이 매수 방법을
행사장에 침투시킬 테러 공범자 포섭에 참고하라. 4월 13일 수뇌부 제거는 민족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서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수뇌부 테러 및 암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4월 17일 국정원이 수뇌부 암살 및 테러 장비를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노출되면 그 후과가 이만저만 아닐 테니 테러 및 암살 장비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평양에 있는 테러 및 암살 실행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보낼 것. 4월 20일 수뇌부 테러 및 암살이 실패하는 경우 조선반도에서는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테러 작전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소식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는 연합 성명을 발표하여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 공로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우리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해 나서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멸족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 세계를 격동시키는 김정은 숭배, 김정은 열풍의 후도운 열기와 환희의 격파에 즐겁하고 전율하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해 가진 방법과 비열한 수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017년 5월 초에 적발 폭로된 것처럼 삶의 전부이고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들의 최후 발악은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러한 암살 작전에 남조선 괴뢰 정보원을 비롯한 괴뢰 보수 패당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며 대북 정책 우로까지 작성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날뛴 것이다. 력대, 괴뢰, 통치배들 치고 동족 대결을 일삼지 않은 자가 없지만 박근혜 역도년처럼 그 누구에 대한 암살 작전까지 대북 정책에 반영한 극악한 동족 대결 분자는 없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암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문건에 서명까지 한 남조선 박근혜 역도년과 전 괴뢰 정보원 원장 리병호놈을 비롯한 특대형 테러 범죄자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다 찾아 뒤져서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한다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천만 년이 흘러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을 꾸면서 분별 없이 날뛴 박근혜 역도년과 이병호와 같은 특대형 테러 범죄자들은 우리와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수이며 씨를 말려 죽탕 쳐버려야 할 살인귀 무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악한 특대형 테러 범죄 집단인 괴뢰 보수 패당의 정보 모략 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정의의 타격전에 의해 특대형 테러 범죄자들은 자기의 대역죄의 후과를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 것이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는 세상이 열백번 바뀐데도 절대로 변치 않을 우리의 최고 원칙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애누리도 사소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혁명의 수뇌부를 천겹 만겹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결사 보위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 없었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딱 한 가지,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이 100% 거짓이라고 해도 취재 중 획득한 정보의 조각을 모은 결과 국정원은 김정은 암살을 위한 혁명 조직의 존재를 파악, 지원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국정원 측은 사실 묵은이라 하지만 당시 핵심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지원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내부 혁명 조직 2014년 6월에는 이미 존재, 국정원 2015년 초 이 조직의 존재 파악, 북한 국정원이 혁명 조직을 지원, 김정은 암살 작전에 앞장섰다고 주장. 국가정보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 하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원했다는 식 또는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은 2년 안에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확신. 북한 내부 혁명조직의 작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3월 10일 탄핵 직후이자 19대 대선 직전 5월 9일인 2017년 5월 초 무산, 2017년 6월 7일 북한 천인 공노할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 암살 미수 사실 공개, 2017년 6월 2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 지도자 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 국정원 주도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한 내부에서는 현재도 혁명 조직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방공 우파 매체인 육한 후지는 온라인판 자크자크를 통해 경제 제재로 조선인민군 전체가 굶는 상황에서 일부 간부들은 김정은 제거를 위한 쿠데타를 조건으로 명운을 걸기 시작했다라며 김정은은 호위를 배가했지만 지금 북한은 광란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무려 국가보위성 혁명조직원들 98명이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